안녕하세요, 폴링입니다. 오늘은 지금 검은독 바닷가 망망대해 나와 있어요. 지금 배 밑에 포인트거든요. 바다 속이 대부분 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밑에는 큰 수중 암초가 있어가지고 부시리, 방어, 농어, 삼치 이런 게 엄청 드글드글하다 해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뭐 부시리, 방어, 삼치, 농어 이런 거 좀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주이가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했다던데 현주 한번 보여드려. 자, 허리에 차는 팽창식 구명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비 엄청나게 무식한 낚싯대에다가 합사 4호면은 우리 사람이 끊어도 잘 안 끊어지는 줄이거든요. 그런 줄에다가 쇼크리더, 이 쇼크리더는 20호예요 20호. 이 20호면 돌룸 낚시할 때 쓰는 정도 굵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끼, 인조 미끼고 여기 보면 180g. 이 메뉴에다가 굉장히 큰 바늘을 달아놨습니다. 이 은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비로 해서 부시리, 방어 이런 걸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 무거운 메탈 지그를 이렇게 쭈쭈쭉 풀어줘가지고 바닥에 깔아앉힌 다음에 액션을 줘야 돼요. 이렇게 막 엄청 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엄청 흔들면 부시리가 있으면 반응을 해줍니다. 자, 또 친구 한 명도 같이 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지깅 낚시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데려왔는데 액션이나 뭐 그런 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열심히 한 친구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엇박 날 거예요. 봐봐, 바로 엇박 나죠? 어렵다 이 말이죠. 또 친구기 때문에 손맛을 꼭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 야, 좀 잘한다. 액션 좀 줄 줄 아네. 잡는다 이 말이요, 잘 봐. 자, 열심히 막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구는 있는데 물질 않아요, 지금. 유선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뱃소리 때문에 어근이 살짝살짝 깨지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흔들어서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친구가 한 마리 걸었거든요? 어때? 와, 왜? 뭔 일이야? 왜 말을 못하냐? 뭐라고? 야, 나 이거 새끼 손가락만 하거든요, 초리때 굵기가. 근데 이만큼 힌다는 건 메타 정도 될 거예요, 진짜로. 야, 먹어야 된다. 침질했지? 그치. 힘들다고 벌써? 야, 힘들면 안 된대 이거 갖고. 난간대 앞으로 와. 오, 쭉쭉 찬다. 야, 뭐 말 좀 해. 오디오 좀 채워줘봐. 힘들다. 오, 보인다. 에휴, 째까나 째까네. 자, 여러분, 뜰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 야, 일로 와 이놈아. 오, 왜 안 오니? 어우, 이거 아주 너무 펄펄해. 됐어. 야, 오랜만에 와서 손맛이 어때? 맞지? 내가 1등한다 했잖아. 야, 이제 한 말이야. 이제 시작했어, 우리. 내가 1등이라 이 말이야. 지금 한 70 정도 되는 부실이에요. 우리 대상 어종은 칩해야 됩니다. 야, 크구만. 근데 네가 드니까 좀 작아 보인다. 근데 그거 아니야? 뭐? 첫급발이 개급발인 거. 자,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사이즈 준수한 부실을 잡았으니까 바로 칩해두겠습니다. 어창이야! 아이, 열어라. 잡도 못하면서요. 어창이나 열어 빨리. 자, 어창 열고 뽕 넣어주고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사이즈는 어때? 새끼야. 쬐깐하답니다. 야, 현준이는, 야, 무슨 개가 품물고 올라오고 있어, 고기가. 야, 개가 품물고 올라온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달라. 또 바늘까지 바로 빼불었어. 자, 여러분, 방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부실인데 얘도 킵해둘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어탐에 이렇게 20m 쪽이랑 25m 쪽에 엄청 많이 뜨잖아요. 이게 다 부실이군? 물었다! 역시! 어구는 거짓말 안 하지! 짜는 고기를 숨을 못 쉬게 하고 올립니다. 그냥 개거품이야, 개거품. 쇼크 올라왔어? 야, 우야, 괜찮다, 얘는. 와, 역시 남자구만. 뜰채도 필요 없어. 와, 이건 80 되겠다. 자, 또 멋지게 한 마리. 손만, 뭐야, 뭔 일이야? 오랜만에 여자 찐한 손만 어때? 재밌지? 바로 어떻게 한다? 킥! 우와! 자, 여러분, 지금 부시리기가 4마리거든요? 굉장히 능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채비도둑. 그만 좀 터쳐! 터친 만큼 많이 잡으면 되지. 아, 오케이. 네가 터친 게 3개. 조심. 자, 여러분, 이 메탈 지그를 보게 되면 약간 갈치 느낌이에요. 크롬으로 인해 갈치인 줄 알고 이 부시리들이 먹는 거거든요? 이 매듭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묶어놨잖아요. 이게 참치도 잡아 올릴 수 있는 매듭이에요. 그만해, 우리 쇼크리더 묶기 힘들다. 열심히 할게. 5마리만 더 잡아줘.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도전. 오케이. 야, 니 처음 하고 치고 액션 잘 준다. 아, 그럼. 어디서 배운 거요? 독학 몰라? 아, 독학. 어제 막 유튜브 겁나 보고 있던 거 아니지? 지금 바닥에 어군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액션을 한 10번 정도 주고 다시 내리거든요. 이게 고기가 여름에는 많이 뜨기도 하기 때문에 표층까지도 이렇게 액션을 줍니다. 야, 뭐 절도 있구만. 5마리 더 잡으면 용서해 준대. 물궜다고? 꽃이 폈다고? 그럼 액션을 격하게 줘야지. 애들의 먹이 활동을 자극시켜야 돼. 왔다! 왔어요! 자,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괜찮다. 야, 이것도 드롭봉 가능한가요? 그렇지, 역시 남자여. 방어라고? 똥똥하다, 약간. 방어 같다. 똥방어다, 똥방어. 야, 방어 좋아하냐? 내가 안 잡은 거 아니면 안 먹어. 오. 자, 여러분, 지금 방어가 나왔거든요. 이 똥똥한 체형을 보면은 방어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방어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방어도 어창에 킵해주도록 할게요. 킵!
야, 꽉 차가는데? 한 다섯 마리 잡으면 끝나겠는데? 그 다섯 마리 내가 채운다. 확실해? 아이, 그럼. 그럼 이제 현주 못 잡지? 뭐, 그렇다고 봐야지. 다 내 거야, 다 내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땀 흘려! 애가 그새 많이 늙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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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이야! 야, 액션 주는 거 좀 찍으려 했는데 바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와! 이걸 올릴 때 이렇게 견착을 해야 된다고. 팡! 그러고 와서 이렇게 올리다가 이 부실을 어차피 낚싯대로 안 불러지고 어차피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끄끄! 올라와! 우와! 으아! 아, 약간 이거 빠질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안 빠지더래. 뽕! 오랜만에 수마 죽이구만. 자, 여러분, 이게 검도 부실이에요. 야, 아, 이러고 있다 팔딱이 나 빵 맞겠지? 그게 바로 캡! 봤지? 철수할까, 그냥? 이거 힘들다. 내 거보다 작다. 니 거보다 작다고? 응, 열심히 해라. 니 한 마리 잡았냐? 두 마리 잡았냐? 기억이 안 난다, 이제 힘들어. 에이,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치? 힘들어. 고기 잡다가 힘든 건 좋은 거야. 다른 분들은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고. 우리는 능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면 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숨이 차다. 빨리 더 잡아볼게요. 지금 바닥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닿으면 줄이 이렇게 안 풀리거든요? 이때부터 너무 힘드니까 액션을 설렁설렁 줘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말이지! 맞지, 유선 빼에서 나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치? 아, 그래도 이게 재밌는데 어떡하니? 겁나 힘들다. 왔다! 왔어! 우와! 우와! 야! 어! 이 너도 그렇게 쉽게 올리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우와! 오늘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우리 보고형 와야 되는데 이런 거? 우와! 자, 현중이가 잡은 거, 제가 잡은 거 쌍둥이구만. 형제는 다를 거 없다더니 두 마리 똑같은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얘네는 둘 다 부실이에요. 바로 어창으로 킵! 들어가! 물칸이 꽉 차간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봤는데 여기 우리가 잡아놓은 부실이를 보니까 막 먹은 걸 토해놨거든요. 이게 멸치예요, 멸치. 이게 부실이 뱃속에서 나온 멸치인데 소화되다가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올 때 수압이 차면서 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멸치를 토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베이트피쉬가 멸치예요. 베이트피쉬는 이 부실이들의 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빛이 있고 얘도 은빛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루어를 잘 물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쪽 보면 이렇게 크롬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고 무는 거예요. 이 부실이 농어 이런 육식성 어종 같은 경우는 얘네가 움직이는 걸 먹기 때문에 현준이처럼 저렇게 액션을 계속 줘야지 무는 거고 계속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무는 거야 갑자기? 라탄으로 보면 안 되지. 아유,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야, 왜 이렇게 안 나와? 팔 아파 이제. 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딱 좋겠는데 이거 망했다, 망해. 팔이 지난다 이제, 지나. 아, 그 정도라고? 너무 힘들다. 야, 우리 잡을 만큼 잡았는데 그만 잡을까?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 더. 해본 데까지 해보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철수하도록 할게요. 연주아, 어군 없지? 없어. 마지막 한번 흔들고 가보자.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어이! 마지막 한번 흔들고 가자. 먹으러 가자. 그래, 열심히 한번 흔들어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거에서 안 나오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 아, 없어 없어. 이제 철수해서 이 최종조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항구 도착했거든요. 잡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꺼내보자. 일단 세 마리. 우와, 야, 얘네는 다 부실이잖아 지금. 우리 똥방어 어디 있어, 똥방어? 와, 여기 있다, 방어, 방어. 오, 방어, 방어.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사이에 8마리를 잡았거든요. 저희는 방어 한 마리와 부실이 한 마리 챙기고 나머지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또 다음에 잡고 하니까. 자, 우리 부실이 선수 방생. 야, 이거 봐, 내 통발에 부실이 들어온 거 아니겠지? 잘 가라. 총알같이 가본다. 쇽! 사라집니다. 잘 가. 나중에 메타 돼서 보자. 이렇게 방생하는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깝다. 우리 너무 많이 잡아도 탈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잡고 살려줘야지.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방어랑 부실이 챙겨서 바로 집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져가게 되면 이거 손질하는 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서 바로 손질을 해서 내장이 없고 깔끔한 상태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비늘부터 쳐주도록 할게요. 야, 깔끔하게. 역시 손질은 현준이가 굉장히 잘합니다. 자, 아가미를 이렇게 잡고 꼬리서부터 천천히 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살살 벗겨야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부실이 방어가 피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개인이 손질하기엔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야, 역시 현준이 자기가 먹을 거는 손질 기가 막히게 합니다. 쟤 진짜 하나도 안 남기려는 거 봐. 오, 신세대 물건 나왔구만. 바로 비늘치기로. 이렇게 비늘치기로 다 해놓으면 칼로 마지막에 이렇게 싹 쓸어주면은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이야. 근데 한 마리만 있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한 마리는 피 빠진 상태니까 노인정에 갖다 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를 열어가지고 내장을 또 꺼내줘야 되거든요. 입 천장에 있는 아가미를 칼로 조금 칼집을 주고, 그렇지, 머리 한쪽 잡고 아가미 한쪽 잡고 자연스럽게 뜯으면은 내장이 한 번에 분리가 돼요.
우와. 자, 이렇게 내장을 모두 꺼내주고, 부시리의 위가 빵빵하거든요? 이게 다 멸치일지, 전갱이나 뭐 다른 베이트 피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놀림이야? 쏨뱅이야? 쏨 같은데, 맞지? 응? 자, 여러분, 지금 쏨뱅이가 한 마리 나왔거든요. 멸치 한 두어 마리 나오고, 이 쏨뱅이도 잡아먹네, 이것들이. 이 내장막 부분에 또 신장이 있어요. 핏대가. 이 핏대도 깔끔하게 쳐내야지 이따가 먹을 때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살살 긁어내주고, 이렇게 물을 살살 뿌리면서 바닷물로 하면은 굉장히 고기가 신선해요. 민물이 닿으면 좀 약간 상한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바닷물로 씻게 되면은 애들이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속에도 씻었으면 이 표면도 깔끔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이야, 됐구만. 이렇게 저희가 먹을 거 한 마리 손질해두고 저 작은 녀석은 놀이동에 기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까지 배에서 손질해가지고 이 부시리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할 요리는 이 부시리 등살 타닥기와 뱃살 회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포부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마가 작다. 어쩔 수 없어요. 꼬리 쪽에다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주고 반대쪽 돌려서 칼집 한번 넣어주고 등에서 칼을 싹 넣어가지고 이 부시리는 여름에 맛있거든요. 방어는 겨울에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보단 부시리가 맛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 검도 큰아빠나 삼촌들도 방어는 너무 기름져서 못 먹겠다고 차라리 담백한 부시리가 낫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뭐 개인 입맛 차이니까 이렇게 등 쪽을 칼집을 넣어주고 이 척추뼈, 이 척추뼈 가운데 뼈가 보이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 똥꼬 부분에서 껍질만 자르듯이. 이야, 오랜만에 갖고 온 거 겁나 질기네. 쭉 타주고 여기서도 똑같이 척추뼈까지. 됐어. 이제 여기서 살살 타주면 돼. 이렇게 뜯으면 한 포. 이걸 한쪽 더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포를 떠줬으면은 뱃살 먼저 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갈비뼈 내장막이 있던 부분을 칼로 가운데 뼈를 끊어주면서 얇게 타고 갈비뼈를 제거합니다. 오랜만에 부시리라 그런가 조금 설렌다. 뼈가 하나 남아버렸다. 이것도 탁 뽑아주고 이렇게 갈비뼈를 제거했으면 여기 이 뱃살 부분 딱 이 정도 딱 잘라내고 얘는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이 뱃살 껍질을 딱 잡아서 야, 이 날아가 버리네. 이렇게 칼을 일자로 눕혀서 와, 뒤를 까보면 완벽하게. 오, 그리고 여기 내장막 부분을 좀 잘라내야지 안 질기니까 이 내장막을 좀 잘라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냥 먹어야겠어요. 이거 그냥 먹어야겠습니다. 불일치. 일어나, 이 뱃살 먹어봤어? 이게 진짜 겁나 맛있거든. 방어는 먹어봤지? 방어는 먹어봤지. 방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야, 이 기름진 거 봐라. 근데 방어랑은 좀 다른 기름짐이어가지고 먹잖아? 네가 방어보다 딱 맛있다고 느낄 거야. 난 맛없는 게 없는데? 아, 미안하다. 난 맛없는 게 없어? 아, 그거 생각 못했네. 우리가 이 부시리 같은 경우는 뱃살을 좋아하지 등살 같은 거는 잘 안 먹잖아. 등살은 그래서 오늘 타닥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야, 색깔도 이쁘고 딱 맛있게 나오구만. 어우, 겁나 부드럽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한쪽 뱃살을 이쁘게 세팅해 놨으니까 반대쪽 뱃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줄게요. 얘도 똑같이 여기 갈비뼈를. 와, 얘는 왜 더 굵은 것 같냐? 얘 막 좀 뼈꼬시도 좋아하잖아. 저 씹어지냐 근데? 이거 이 뼈 말고. 칼을 막 바꿔가면서 썰 정도인데? 왜 안 되냐? 됐다. 네가 잡은 걸 또 언제 바로 이렇게 회 떠먹겠어. 나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난 몰랐네. 자, 여기도 똑같이 쫙 한번 잘라주고. 여기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자, 이렇게 세팅하고 얘도 칼을 바짝 붙여야지 이쁘게 잘 나와요 모양이. 약간 횟집에서 보던 그런 느낌인데? 한 방에 쫙. 그렇지. 반대로 뒤집으면 깔끔하게. 확실히 옛날보다는 회 써는 게 는 것 같아. 또 이쁘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게 또 숙성이 돼가지고 기가 막힐 거다. 이야, 이거는 안 먹으면 반칙이야. 이 소리부터 맛있는데? 하나 먹어볼래? 같이 먹어야지. 오, 우리 자리 비우지 마. 알았어. 자리 비우면 다 없어질 것 같다. 자리 비우면 다 먹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뱃살을 회로 다 만들었고 이제 타닥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뱃살만 잘린 부시리를 들고 가운데 뼈 있는 부분을 먼저 갈라줄게요. 껍질까지 다 잘라주고. 이게 껍질을 벗기는 면적이 너무 넓으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면적이 작으면 실수를 안 하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근데 끝털이 약간 실수가 있었네?
그렇지. 확실히 반으로 자르고 하면 껍질 벗기는 게 수월해요. 이 실수한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얘를 한 방에 튀기기엔 너무 크니까 반토막을 내가지고 튀겨주겠습니다. 반을 잘라놓고, 자, 이렇게 부시리를 포떠가지고 옆에다 내뒀으면 한번 튀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김가루를 들고 볼에다가 얇은 튀김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넣어주고, 이 거품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줄게요. 핸드믹서를 하나 사야겠어. 요리는 정성. 근데 나는 한두 점 먹고 네가 다 먹을 거 아니야? 정성. 내가 먹을 거니까 정성. 아, 자, 지금 튀김물이 좀 너무 물진 것 같아서. 야, 너무 두꺼워 버린다. 이러면 이제 물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몇 인분이야? 아, 맛있게 먹으려고. 됐지?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 이 빵가루를 이렇게 좀 많이 뿌려두고, 다음 이 버너를 딱 올려놓고, 우리 불 켤 때 하는 게 있거든. 일어나. 뭔지 알아? 해봐. 해봐. 딱 켜놓고 파이리? 야, 왜 고장났어? 파이리가 불을 뿜어야지. 밤에 오줌 싼다. 자, 이제 불 위에다가 이 팬을 올려둔 다음에, 이거 휘발유 아니다. 식용유다. 이 식용유를 쭉쭉 부숴줄게요. 이게 해보니까 튀김 기름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다 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이 온도가 달궈지는 동안 조금 대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이 다 달궈졌으니까 장갑을 껴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알지? 아야. 웃어도 돼. 웃어도 돼. 편하게 웃어. 괜찮아. 자, 이 부실이 등살을 나 이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얇게 해야 돼, 얇게. 이 빵가루. 빵가루가 또 중요하거든. 이 부실을 이제 기름 속으로. 와, 그렇지, 이거지. 이 꼬리살도 똑같이 담그고, 빵가루 묻히고, 똑같이 넣어서 튀기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얘를 이렇게 더 안 익는 부분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줘야 돼. 불이 너무 약해서 불 좀 키워주고. 야, 약간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아닌데, 이거는. 너무 튀김옷이 얇았나 봐. 이게 또 다 익어버리면은 진짜 대참사거든요. 이 불을 키워가지고 좀 색깔을 빨리 내야 돼. 계속 끼얹어가지고 색깔이 나면 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빼야겠다, 빼야겠다. 나와, 나와, 나와. 더 이상 목욕하지 마. 야, 다 익은 거 아니야? 어? 타닥기가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지금 내 생각처럼 안 된 것 같아. 아, 이런. 됐어, 됐어. 빼, 빼, 빼. 일단 빼. 일단 빼고. 지금 잠깐만. 이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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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네 엄마한테 다 일러. 어? 엄마한테 다 일러. 아, 엄마 지금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사고 쳐놔야 된다고. 엄마한테 다 일러. 자, 이제 부실이 타닥기가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썰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뭐냐, 그거 웰던이냐? 제일 안 익은 거? 레어, 레어, 레어. 반대로 알고 있을 수 있지. 나 촌놈이야. 자, 이제 이 레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왜 이 튀김옷이 안 썰리냐? 이거 톱으로 썰어야 되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되긴 됐어. 되긴 됐어. 모습은 그럴싸해. 근데 비주얼이 별로 안 이쁜데? 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비주얼인데. 아, 이 티워터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약간 타닥기 비주얼은 나왔잖아. 원래 토치로 구워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튀김옷을 입혔는데 튀김옷이 부시리가 옷을 싫어하네. 알았다. 뭔데? 수온이 올랐잖아, 더워서. 아하, 맞네. 더워서. 좀 드립 좀 된다. 맞습니다. 지금 봄이어서 수온이 올라가지고 얘네가 더워서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이렇게 다 썰어주고 최종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종 비주얼이거든요. 야, 이게 튀김옷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얘는 뭐 다 익어버렸네. 이렇게 뱃살도 깔끔하게 돼 있고, 고추냉이 준비돼 있고, 타닥기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뚱뚱키와 말라깽이? 그렇게 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합니다. 근데 또 친구랑 잘 맞아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친구가, 야, 우리는 결혼하지 말고 2층 집에 1, 2층 같이 살면서 농사나 짓고 살자 했었는데 그 약속을 제가 깨버렸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를 먼저 맛봐야 되는 거 알지? 바로 준비해야지. 아, 니가 먼저 집어. 내가 아까 좀 들었어, 현준이한테. 현준이가 가운데 쌀이 맛있다 그랬어. 그 가운데를 말한 게 아닐 텐데. 아니야, 맞아. 집어, 맞지? 집어. 아니냐? 아니, 먹어봐. 자, 저도 이 뱃살 하나 들고 자 찍어서 냠냠. 확실히 맛있지. 야, 썰릴 때 소리가 다르다. 어? 왜? 아, 와사비. 아, 야, 근데 맛있다. 엄청 맛있다. 방어 뱃살이랑 완전히 다르지 않아? 야, 와사비가 센데도 고기 맛이 엄청 맛있다. 나 근데 여기 끄터리 쪽 뱃살 이쪽을 먹어보고 싶었어. 나는 얘랑 반대를 먹겠네. 훨씬 맛있다. 이게 여기 먹어봐. 아, 이거 맛있어. 여기 먹어봐. 이거 맛있다고. 내가 이거 먹게. 이거 네가 먹어봐. 알았어.
여긴 좀 식감이 약간 무르다 해야 되나? 거의 맛있지? 나 엄청 탱탱하네. 뱃살이 있는 부분, 이 배꼽살 이게 제일 맛있네 이쪽이. 와, 역시 부시르 뱃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니가 방어는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부시르는 또 처음 아니야? 먹는 건 처음이지. 그치? 근데 방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니는? 이게 바닷사람은 부시르가 더 맛있다 하고 육지에 계신 분들은 방어가 더 맛있다 하거든?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구분하기 어렵지. 아 그래? 똑같지. 근데 뱃살 부위는 아예 처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네. 이렇게 회를 맛봤으면은 저는 타닥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덜인 것 같기도 하고. 타닥이 원래 덜 익힌 거잖아. 자, 이것도 고추냉이 딱 올려가지고 얘는 간장 찍어야 되는 거 알지? 간장 살짝 찍고. 맛있다? 생선 익으면 좀 쫄깃한 식감? 담백한 식감? 그런 게 있잖아. 겁나 담백해 끝털이 익은 부분은. 근데 거기 가운데 회야.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보는 거지. 괜찮은데 생각보다? 맛있지? 아까 튀길 때 영상 잠깐 끝났을 때 친구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냐? 이거 맞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놀리듯이 말했었는데 지금 맛보더니 눈 돌았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와 낚시를 해가지고 요리를 바로 해먹어봤는데 어땠어 오늘? 솔직히 요리를 할 때 저는 못 믿었어요. 저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요리 비주얼을 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고, 이 친구랑 친구 시절에 이 친구 요리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방송하더니 요리도 되게 잘해진 것 같고 비주얼이 이래서 그렇지 맛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쉬운데 이렇게 타닥기 아닌 타닥기가 되었지만 저는 만족스럽게 먹었고 이거는 이제 친구랑 좀 편안하게 먹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아, 한 템포 모르네.